상습 원정 도박으로 물의를 빚고 최근 근황을 공개한 걸그룹 SES 출신 슈가 DJ로 데뷔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도박장에서 수차례 걸쳐 7억 원대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었죠. 이에 2018년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슈는 지난 10일 방송된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냥 숨쉬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라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한 바 있었죠. 이런 슈가 지난 25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 플렉스TV에서 철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에게 실망했던 팬분들과 직접 라이브 방송으로 만나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도박 근절을 위한 계획도 말씀드리려고 한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슈는 이날 저녁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그녀는 팬들이 많이 보고 싶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절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다라며 눈물을 쏟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도박 근절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다. 가능하다면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에 홍보대사도 맡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팬이 후원금 100만원가량을 주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그룹 댄스를 추기도 했죠. 슈는 저 인터넷 방송 계속 해도 되는 거냐? 그럼 방송하겠다 라고 밝히며 이후 행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슈의 인터넷 방송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과 방송을 하겠다더니 상황에 맞지 않은 의상을 입고 춤까지 춘 게 문제라는 지적이죠. 네티즌들은 그래도 사과 방송에서 춤을 추는 건 좀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한편 별걸 다 문제 삼네, 크게 문제 될 거 있나? 100만원 받고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